Singer Kang Min-kyung is elegant. She enjoys the black food diet. Black food refers to black sesame seed, black beans, black rice, and others. Black food is a genuine beauty food which prevents cancer and aging, purifies your skin and complexion. Kang Min-kyung surprised everyone by revealing her diet, which is to blend black food with milk and drink it down. Actress Hwang Jung-eun also did a black bean diet. She was able to acquire her perfect figure by eating black bean with half a block of tofu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Actress Kang So-ra has an hourglass figure which everyone's envious of. Her diet food is nuts. She blends fruits and nuts with yogurt and makes sure she takes in the compulsory nutrients. Nuts supplement the energy and strength of our bodies. Plus, they increase your level of immunity and are also very effective in preventing aging. If you consume nuts often while you're on diet, then you can have healthy and flourish figure like Kang So-ra.다이어트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못 드시고 참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오늘 쇼비즈 코리아 뷰티테크에서 저를 위해서 포상을 준비해 주셨나 봐요. 여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주문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배부른데 맛있고 건강한데 살이 덜 찌는 음식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왔어요. 바로 좋습니다. 맞나요? 어떤 건가요? 이제 건강하게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탄수화물, 적당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 갖고 있는 건강식량이라는 도시락을 많이 드세요. 네. 특히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스태미나 도시락을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다른 토핑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거 추가하시면서 같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럼 여기는 정해진 음식에 원하는 토핑을 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네. 추천해주세요.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스태미나 도시락. 스태미나 도시락? 네, 저희는 스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토핑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아보카도 많이 추가하시고요. 아, 저 아보카도 진짜 좋아해요. 네, 아보카도 많이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그린 후머스라 그래가지고 후머스가 이제 병아리콩을 갈아서 만든 음식을 후머스라 그러는데 그렇게 같이 제가 추천을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그거 먹어보고 싶은데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기름지고 안 건강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잠깐 봤는데 옆에 보니까 여기 사과 비트 건강 주스, 뭐 바나나 망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원래 그 토마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토마토가 네. 들어간 주스도 있을까요? 네, 저희 토마토 당근 주스라고. 저 그러면 숙취해소 주스. 그러면 전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숙취해서. 네, 그걸로 네.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저희 주문하신 스테미나 도시락에 아보카도랑 그린 후머스 그리고 네. 토마토 당근 주스도 같이 준비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준비 도와드릴게요. 네. 와, 이게 볼이 진짜 큰데 한 가득 담아서 나왔어요. 짜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언젠간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도전! 와... 역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밥이 그냥 뭐 양념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살짝 소스가 있어가지고 밍밍하고 막 너무 건강한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요.
조리가 됐지만 이게 뭐 과한 양념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야채나 아보카도는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같이 플레이팅 돼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자연 그대로의 그 프레쉬한 게 파괴되지 않고 건강하게 나오니까 건강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밥을 먹어봤으니까 토마토 당근 주스도 먹어봐야겠죠? 이것도 사장님이 추천해주셨는데 피로회복에 좋고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요즘 숙취 메이크업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숙취 메이크업하고 이거 마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마셔볼게요. 블렌더 주스는 영양분이 많이 파괴되지 않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에 되게 좋다고 해요. 여러모로 되게 건강에 좋은 음료인 것 같아요. 친구들 먹어본 소감? 소감? 소감 우선 다섯 글자요? 제일 이게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완전 맛있어. 이게 뷰티푸드라고 하면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우선 뭐 샐러드에 뭐 드레싱이 없거나 아니면 발사믹 이런 기본 드레싱이 많아서 금방 물리고 질리고 오래 먹기 되게 힘든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먹어본 도시락이랑 블렌더 음료는요. 되게 맛있게 건강한 음식이라서 먹을 때 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으면서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맛있게 너무 배불리 잘 먹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다들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셔도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취향에 맞는 샐러드 그리고 주스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일 1샐러드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 더 포장해서 내일 먹도록 할 거예요. 'Cause for me today,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you need to eat well during the cold season to have energetic and happy days. Make sure you eat well and have a healthy day. See you next time. Bye!